우리 그 쪼호 김 선생, 쪼호 김동완 선생이 그 토트넘도 4위 갈 거다. 챔스 간다. 토트넘이 오시죠 할 것 같습니까? 4위, 5위 싸우죠. 예. 토트넘이 간다. 예. 왜? 여러 가지로 그 이제 초기 예. 그 뭐 얘기 많이 듣죠. 뭐 항상 이렇게 겸손해라라는 그런. 근데 겸손한 표정은 아니에요 지금. 부모님의 그런 가치관을. 아니 지금 팬 예. 가져간 거 보니까 겸손한 예. 느낌은 아닌데. 그 관백사를 예. 살아가고 있는데 예. 맞췄다고 하기보다는 이 축구의 관록. 예. 흐름.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의 그런 예. 직업을 가진 에이전트로서의. 아 그런 경기 많이 보는 건 내 인정하죠. 초. 아, 예,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토트넘 4위. NCT 우승, 리즈의 10위, 손흥민 공동 득점왕, 그다음에 아스날전의 승리를 하면서 한 명 퇴장. 이거 깔아야 뭐, 돼요 이제. 네, 우리 이제 김동완 해설위원의 어떤 그런 이 그 축구를 분석해내는 능력 이게 단순히 이게 찍는 개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인정해줘야 된다. 손흥민 선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면 어떻게? 네, 제가 그 이 적중이 되는 거는 꾸준히 이렇게. 계속 보는 그런 리그나 팀을 봤을 때는 잘 맞추는데 이 국대는 진짜 힘들더라고요. 네, 국대는 힘든데 손흥민 선수가 8호 가기 전에도 벤치에서 교체해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안 한다고 했어요. 이 본인이 뛰겠다는 것은 어쨌든 뭐 국내 성원에 힘입어서 자기가 보여줘야 된다는 뭐 그런 의무감도 있고 본인의 개인 욕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업적 달성에 대한 욕심도 있을 거고 또 센츄리 클럽을 가입하고 그 이어지는 골도 그렇고 본인은 뛴다고 할 텐데 벤투의 결정은 정말 모르겠어요. 본인은 이번에 뛴다고 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시간 배분을 좀 하겠죠. 파라과이 전에는 자주 뭔가 발목 만지고 발 등도 만지고 중간에 스타킹도 갈아 신고 상대 선수하고 예. 또 좀 싸움도 좀 싸움도 하고 이제 이런 거 봤을 때는 그 큰 정우영 선수도 발목 쪽에 부상이랑 정강이 부상이라고 했거든요. 손흥민 선수도 약간 그거 같아요. 계속 고기를 만지더라고. 그래서 이집트전에는 좀 쉬게 하는 게 손흥민 선수의 어쨌든 활약상을 다 봤잖아요. 그리고 이집트는 지금 뭐 감독 경질에 살라도 안 나오고 공식적으로 이제 살라가 뭐 안 오는 거죠. 네, 뭐 감독 경질설도 있고 선수단 내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시끄럽단 말이죠. 살라가 어떻게 보면 그 손흥민 역할이잖아요. 이집트에서 아예 없어진 거니까 저는 요 경기는 좀 그동안 세 경기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한 2-0 정도의 스코어. 2-0 정도의 스코어를 또 젊은 피들이 어린 선수들이 깜짝 등장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줬잖아요.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 2-0 정도 상암에서 이기면서 기분 좋게 웃고 나오지 않을까. 뭐 묻어가는 김에 저는 2-1 우리 대한민국 승리 한번 예측 한번 가볼까요? 국대는 형님 잘 맞추시죠. 뭐 집에서 요즘 밤에 별로 뭐 할 게 없어요.